안녕하세요. 경제 민주화와 도봉 발전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도봉을 오기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첫 번째는 내 집 앞 10분 역세권, 특히 전철역의 그 우이반 경전철과 마들역 연결. 두 번째는 1호선 지하화. 세 번째는 생계 압류 통장을 압류 금지하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경우에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은 그 30개, 40개 여기 있지만 도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봤다는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 너무 지연시켰다. 국민들, 시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이제는 착공하고 준공 빨리 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 뭐 했냐?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호선 지하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가까운 일이다. 그리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종합계획, 기본계획 그 논의할 때 청량리부터 의정부까지 중간에 도봉을 포함한 구간이 현실적으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을 좀 해보겠다. 세 번째는 지금 가계부채 채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중에 생계형 채무자, 서민 한계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하게 신용통장 그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면 당장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압류시키고 나중에 푸는 두 달 동안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계비 정도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통장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민주당은 지난 세 번의 큰 선거에서 3연패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서울에서의 그 평가 속에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제는 민주당에게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에 대한 평가와 견제, 그리고 이제 함께 뭔가의 기회를 주십사,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반성 속에서 주민들의 뜻을 더 받들고 주민들의 결정과 주민들의 그 생활을 개선하시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행복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의 원칙과 상식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도봉의 오기형을 그 수단으로서 함께 삼아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산 같은 중심, 한결같은 진심을 가진 도봉의 큰아들 김선동입니다. 첫 번째는 우이방학 경전철인데요.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도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됩니다. 근데 제가 공약하는 것은 조기 착공입니다.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자라는 그 주장을 민주당 후보가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비를 편성하면 오히려 1년이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면 내년에 조기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방식 서울시랑 다 협의해놨다는 말씀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국기원,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국기원을 우리 도봉구 화학부대에 자리에 제가 유치를 하기로 그렇게 오세훈 시장과 부지를 그쪽으로 일단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국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일단 건물만 지어주면 국기원이 이게 오는데 그러되면 전 세계 180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우리 도봉구에 도봉구를 찾게 됩니다. 거기에 2,000객실 정도의 유스 호스텔 같이 그걸 합쳐놓으면 그런 명실상부의 도봉이 사람이 넘쳐나고 세수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통복지공약인데 우리 국철 1호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하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힘 있는 정부 여당이 할 공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야당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힘 있는 정부 여당이 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GTX 이제 우리 유치를 했는데 그 GTX 그 노선에 거기다 EMU 차량이라고 그것만 탑재를 하게 되면 그런 저기 우리 구간만 창동까지 연장하면 창동까지 KTX, 서울에는 SRT라고 그러죠. 그것이 오게 됩니다. 우리 도봉구 늘 보면
정치적인 선택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정권 심판하자 그런 얘기 지금도 야당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우리 도봉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할 때입니다. 우리 대통령 그리고 정부,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구청장도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국회의원, 일하는 힘 있는 톱니바퀴 이걸 맞춰주시면 그러면 우리 도봉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